하나님은 전능자. 아멘이에요. 여기 쳐다보세요.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 성자 하나님, 말세, 지금은 말세예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은 뭘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지키는 자. 아멘. 끝까지 하세요. 남을 지켜주는 자, 변호하는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모습을 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목탁 두드리고 막 도 닦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해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백성이요. 친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차별하신 하나님. 왜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뭐 하세요? 차별하세요. 뭘 차별하느냐? 아무거나 다 축복 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축복, 불순종하는 자 저주.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편에 서야지 좌편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도 좌편에 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매사가 좌편에 선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왜, 어떻게, 목사님 매 저런 거 왜 하나 몰라.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만 얘기해줘도 제가 분명히 100억을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드린다면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100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100억을 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하셔요. 이 정도 얘기하면 벌써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이걸 아셔야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은 전부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엉망진창, 와장창이에요, 지금. 아시잖아요? 어디를 가요? 바깥을 나가요? 개들이 지금 막 목줄 풀려갖고 물가 걱정스럽고, 애국에 나간다고 살아요? 테러들이 막 난리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일본 가지요, 가까우니까. 일본 지진과 그냥 쓰나미로 난리도 아니고.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중국 가요? 얼마 안 가서 그냥 폐암으로 죽겠다. 미세먼지로 꽉. 어디를 가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겠어? 어떤 분이 저한테요, 막 뭐 하나를 신문지를 들고 와가지고 박사님 허덜갑을 떠는 거예요. 왜?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왜? 이 신문 보세요. 세상에 비행기가 떨어져갖고 다 죽었대요.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출장 가는데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데 뭐 타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앉았어.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배 타고 가면 될까요? 야, 배 탄다고 사냐? 신안 앞바다 배가 그냥 가라앉아서 다 죽었다 이놈아. 그러면 기차 타고, 기차 대구 가다가 두둥락 나서 다 죽었다 이놈아. 버스요? 성수대교 버스 타고 가다가 무너져서 같이 죽은 거 모르냐? 아니다, 걸어다녀? 걸어가다가 서울역 뒤에 폭발해갖고 지나가다가 다 죽었다 이놈아.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봐. 아이, 그럼 아이쇼핑이나 하고 가지요, 그냥. 백화점 가시다. 백화점? 상품 백화점? 그냥 들어갔다가 죽었다, 이놈아. 그럼 어떡하지 않은 얘기, 도대체.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없어요.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세상에 천억을 갖고 있는 분이요. 이민 갔어요. 왜? 거기는 상속세도 없는 나라로 갔대. 상속세가 없어. 그런 나라 많아. 아멘 좀 해봐요. 거기 가서 이제 자식에게 상속세 없이 주려고. 요즘 이런 판이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하면 살아요. 자 보세요. 다 세상이 망하고 환난당하고 죽어도요. 하나님 백성은 지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환난을 면케 하시며 믿음에 남해나요. 나의 힘이 되신 누구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요.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은혜 충만 받으면 누가 나를 못 건들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믿어져요? 환난 가운데서도 사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문설주의 양이 피를 발라 안에 두른 자는 다 살렸어요. 밖에 있는 자는 다 쓸어버렸어요. 붉은 줄을 내걸어서 안에 있는 자는 다 살리지만 밖에 있는 자는 다 심판으로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이 떨어졌지만 방주 안에 들은 노아 여덟 식구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구별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것 없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자빠졌네요? 지켰네, 지켰네. 아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올라갔다고 하고 내가 살리라. 아멘.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지켜주시면 살아요. 아멘. 내가 전전주에 브라디보스톡을 갔었어요. 선교 갔는데 와, 세상에 우리 고려인들 한인들이 그 안에 도시권에서 뿌리를 내렸더니 다 쫓아나갖고 애각으로 다 빼버렸어요. 그래도 굳건히 잘 살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끝. 나머지 집에 갖다 불러요. 가사만 생각해도 은혜가 안 돼요? 되잖아요. 예?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 예? 그냥 향기가 진동하지만 찔리면 찔릴수록, 환난의 바람이 불으면 부를수록 더 갈기갈기 찍히지만 그 향기는 천지진동하는 것처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굳건히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가 더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사람 앞에 아부하고 백슬라 하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어려움 당한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와 하지 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요. 사람 앞에 아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얼마나 사명이 큽니까? 이런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꾸리요 몇백 개요. 아시잖아요. 바깥에 점점 뛰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옆에 들리지도 않아. 안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봐요. 아멘. 에? 얼마나 감사해요. 응답받고 이 기도원에 와서 병고침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사명 받고 주의 종 된 사람도 많고 에? 사업이 막 그냥 부도난 게 해결돼가지고 복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 은혜도 받았지만 이렇게 십자가 야 저렇게 해놓고 또 100억을 헌금한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이유가 다 사명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교회를 빨리 건축해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는 사람이 세 분이 보여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또 저한테 구시렁거리네. 아니 속으로 다 아멘 하는 거면 자꾸 입으로만 하라고 그래. 진짜 그냥 다 하고 있구만. 그럼 나도 입으로 꼭 해야 돼. 속으로 다 설교하지. 아마 3시에부터 다 집에 가고 없을걸. 그런데 내가 입으로 힘들어도 애치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11시에 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 아마 교회 성도들도 아마 3시, 7시, 내일 11시, 3시, 7시, 모레, 수요일날 3시, 11시, 3시, 7시 아마 다 참석하고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아멘하시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손 안 드는 분 뭐요? 오늘까지만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으면 아멘. 내가 지난 주간에 저 영주 아시죠? 풍기. 풍기 옆에 영주 동산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와, 한 1,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아주 아름답게 진 교회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와, 나 집회하는데요. 첫날 한번 왔다가 출장 갈 사람이 안 가고요. 마지막까지 3일간 딱 앉아있는데 세상에 어떤 분은 이명이 없어지고 암이 없어졌다. 막 난리도 아니더구만. 아멘해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장양이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 음식을 먹으면 먹는 만큼 배가 부르고 영양가가 생겨서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겉으로 듣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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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딱 오면은 요한삼서 2절 살아가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통의 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제가 퍼붓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데 기적은 두 가지요. 축복의 기적이 있고요. 기적은 똑같이 일어나 이쪽에도. 그런데 이건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지 말라. 아멘 하시죠.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마라.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만 설명할게요. 홍해바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갈라진 게 기적 아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갈릴 수 있는가 보지. 그럼 오늘 비행기 타고 저와 같이 홍해바다 갑시다. 갈라지나 한번 보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는 거지. 아멘요? 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안 보여. 그러나 여기 계셔. 그게 하나님이요. 이걸 아멘을 안 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잖아.
지가 하나님이잖아. 지가 보혜사 성령이고. 아멘 안해요? 맞잖아요. 지가 성령이고 지가 예수고. 이게 이단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요. 안 보이는 거요.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5장 3장 4장 5장 읽어보면 사명을 줄 때요. 잘 들어봐요. 네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하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역사하셨고 요셉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지금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홍해바다 갈르신 분이 여러분의 앞길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자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건너서 구원, 축복을 받았지만 오랑캐들, 하나님 백성 아닌 오랑캐들은 건너오다가 기적 속에서 물을 합쳐갖고 다 사망. 아멘 해봐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저주의 기적, 축복의 기적으로 바꾸지듯이 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소선도 아멘 해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물질에 복도 주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목사님의 축복 얘기만 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 말 틀렸어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 축복을 빼면요 축복을 빼면 성경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기복주의자는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은 영생이에요. 그러나 기복주의자는 돼서는 안 되지만 기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없애버리면 성경이 없어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를 빼면 성경이 다 끝이에요. 맞으면 아멘하세요. 모든 말씀이 신비 기적이요 축복이고 그래서 주님이 복주고 복주마 눌러 흔들어 넘치게 줄게 창고의 곳간에 쌀 곳이 없도록 주나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기의 백성들에게 너 저주받아라 죽어라 그냥 무너져라 자빠져라 깨져라 부러져라 에? 너 그냥 오늘 죽어라 이런 말 한 꺼내도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없습니다. 죽을 자를 살렸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풍랑은 잔잔케 하셨지. 맞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 행전 읽어보면 전부가 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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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시고 고치시고 고치고 전부 그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멘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아멘 할 때까지 살리시고 맞죠? 손 말하는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 눈을 뜨게 고쳐주시고 다 고친 얘기요. 또 문제가 해결됐잖아. 문제 해결.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히게 하시고 맞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천부가 축복이고 은총을 줬지 착한 백성들을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하잖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일은 사랑이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얼마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몇 명이? 13만 5천 명. 지금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원의 군사가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었어요. 잘 성경 앞뒤를 다 읽어봐요. 오늘 읽어준 300만만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 3만 2천 명이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걸러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2만 2천 명을 고향 앞으로 가. 다 보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알곡과 열매, 쭉정이와 가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멘 해봐요.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나 쭉정이는 어디에? 불에 태우고 알곡과 열매는 곡간에 쌓아두느니라. 알곡과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과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셔야지. 에? 알곡과 열매가 돼야 돼요? 알곡과 열매가 돼야 돼요? 아, 혼선이 오나 봐. 둘 중에 하나 대답이라니까. 아멘해요. 나는 부정적인 대답을 안 하게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 목사야 내가. 아멘.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렇지, 잘 온 거고. 아멘? 자, 그러니까 쭉정이가 있잖아요. 쭉정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아멘. 쭉정이, 쭉정이. 모세가 가는 곳에 60만 이상,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4장에 보면요. 자, 유아를 빼 제외한 숫자가 잘도 60만 이상이 되었다. 그 말은요, 60만이 훨씬 넘은 거죠. 애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었으니까. 아멘?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나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공군 다 합친 숫자가 60만 그러지. 지금은 더 숫자 많이 줄었지만, 옛날 우리 군대 갈 때만 해도 60만 그랬어요. 그 많은 숫자를 하루 먹일 것도 끌고 가기가 힘들었는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에게 먹을 걸 준비하고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퍼마시게 하고, 배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쭉쭉쭉쭉 내려와. 아멘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 내려올지어다. 고개를 들으라. 아멘. 고개 숙인 사람 되지 마요. 저거 궁금해요. 저 사람 나하고 무슨 원수죠 갖고 고개 숙이냐.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할렐루야. 쭉쭉쭉쭉 내려와서 다 먹었다냐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걱정할 것도 없어.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벌써 양을 준비시켜갖고 드리게 하잖아요. 이삭이 안 죽어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나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지 마요. 다 걸렀어요. 몇 명만 남았어? 만 명. 할렐루야. 이것도 많다네요. 아니, 생각해봐요. 13만 5천 명 가고 싸워야 되는데 만 명도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시냇가에 와서 자 물을 마시게 하는데 웬 물이냐 하고 막 엎어져갖고 막 퍼먹는 놈은 다 고향 앞으로 가. 안 썼어요. 몇 명? 300명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급하게 퍼마시고 싶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좋아도, 아멘해봐, 정신을 바짝 차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물을 핥아먹어. 이런 자 300명 가지고 싸우는데, 기도하는데 세상에 13만 5천 명을 지네끼리 찌르고 난리 법석도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요, 자기들이 죽이고 막 재판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요. 북한만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최고로 올라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숙청당하고 하루아침에 불로 태워서 죽이고, 이게 공산당들이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자기들끼리 치고 패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왜 아멘 안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악의 세력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멘! 자, 이긴 비결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아멘 할 때까지 교만마귀, 원망마귀, 쑥덕마귀 때려 부수는 비결. 요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안 좋은 건 때려 부숴야 돼. 그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세요. 오늘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을 이기는 권세, 유혹을 이기는 권세, 능력을 받아서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시간 9번 제가 설교하고 가요. 이번 집회에. 아멘. 9번 동안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비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누가 축복받았다, 누가 병 고침받았다, 뭐 그게 중요해요. 비결을 알아야 나도 고침받고, 나도 축복받고, 나도 악한 영을 때려 부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소경 바디메오 눈 떴다. 그게 뭘 중요해요? 내 눈이 떠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준비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자존심 버렸고, 더욱더 소리 지르는 거 자존심 버렸잖아. 아멘. 부르짖었잖아. 그것도 그냥 부르짖었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부르짖어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해봐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눈 떴어요, 떴어요. 떠졌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결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비결이 뭐냐? 첫째,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게 애침입니다. 아멘 해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고 아멘 또 아주 점점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입술이 교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해필이면 납니까? 그러면 제가 당해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요. 원망하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주의종 비판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핵심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 영적 무기. 할렐루야. 그 무기가 뭐예요? 대포? 원자폭탄? 에? 핵폭탄? 아니면 미사일? 아니면 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세 가지. 뭘까요? 얘기해봐요. 뭐예요? 이것도 몰라요? 아니 세 가지 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아유 비나가리 그 다음에 뭐예요? 횃불. 세 번째 뭐예요? 나팔. 아멘 안 하세요? 아 기도원 하면은 세 가지가 머리에 팍 안 떠오르면 성경 징그럽게 안 읽은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거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무기 오늘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가지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 알죠? 오늘 영적인 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돈, 명예, 권세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습니까? 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만 덩어리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잖아. 내가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냐니까? 아멘? 왜 염려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무기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오늘 이런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응?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 중에 비나가리가 뭐요? 내 심령을 가리켜요. 비나가리, 비나가리. 여러분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첫째 의미는 준비요. 그래야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역사하는 항아리. 두 번째로는 항아리가 깨져요. 깨라고 그랬어. 깨라고 할 때 내가 깨져야 돼요. 내 교만이 깨져야 돼요. 혈기가 깨져야 돼. 불평 불만 깨져야 돼요. 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하기 되게 싫은가 봐. 깨져야 돼.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안 썩어요? 썩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요. 아멘. 썩어져야 돼. 교만이 썩어져야 돼. 여러분 벼이삭도요, 연글으면 연글수록 고개를 팍팍 숙여요. 연글지도 않는 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눈을 콕콕 찔러서 눈병 오르게 만들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 많잖아요. 빳빳이 고개 들고 교만하여.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하나님 고백해갖고 배의 축복을 받은 누구? 욥을 생각 좀 해보란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르냐고.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몸과 마음과 물질 인색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녹아져야 돼요. 혈기가 녹아져야 돼요. 교만이 녹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벼이삭이 연그릇으로 고개 숙인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숙여. 이 말 속에는 내 힘을 하여 주인님이 잘 가꿔줘서 이렇게 알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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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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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연그른 자요. 그런데 연그르지도 않는 것들은 고개를 빳빳해서 갖고 주인 앞에 지나가다 콕 눈 찌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나도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 우리 집도 농사 꽤 졌어. 한 50여 마지기 졌으니까. 나는요, 연글지 않는 벼농사하는 골목은 나 가지도 않았어, 내가. 연글은 다음에 갔지. 아멘 좀 해봐요. 눈병 울르게 만들도록. 그냥 찔리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아멘?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에서와 야곱 얘기할 때 별미, 특별 별미. 아멘? 특별 별미만 돼.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에서한테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삭이. 근데 특별 별미 또 갖고 그래. 수고를 더 많이 해갖고 잡아오라는. 그걸 잽싸게 먼저 잽싸게 충청도 말로 말하면 사투리요. 잽싸게 표준어로 말하면 빨리빨리 즉시 에서보다 먼저 별미를 갖다 온 야곱이 복을 받았단 말이죠. 믿습니까? 뜸들이지 마요. 뜸들이지 마. 전도해라. 즉시 전도하는 거야. 오늘도 전화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해요. 야, 은혜 받으러 오자.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뭐가 풀릴 것 같다. 암이 없어질 것 같다. 아멘이 어디 출장 가셨나.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즉시 드려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즉시 하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생각해볼게요. 가족 회의 좀 하고요. 내가 나 혼자 났나요? 마누라하고 운운 좀 해야지요.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끌고 간 거예요. 즉시 바치러 간 거예요. 이건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 백세에 난 기가 막힌 자식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 왜 또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 또? 아멘! 뜸들이지 마세요. 즉시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았으면 즉시 내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깨져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나왔어? 햇불이 나왔어. 그 안에서. 그 안에 감췄던 햇불이 나와. 햇불은 진리. 햇불은 진리. 아멘이요. 여호와의 빛, 은사, 능력,
여러분 아셨어요? 기적, 이게 햇불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녹아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에 힘주고요 전부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게 아마도 이 십자가도 그래서 났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엘리드 이렇게 엘리드를 처음에 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라고도 안 했지만 내가 난 자발적 하기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26살 먹은 노총각이 몇 살 먹은? 잘 들었나 물어보는 거야. 몇 살? 26, 큰일 날 뻔해. 36살. 아유, 큰일 날 뻔해. 36살 먹은 노총각이 울면서 새벽에 온 거예요. 봉투 하나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세상에. 얼마나 보니까 8천만 원이야. 8천만. 목사님, 이거 무슨 돈이냐, 너? 목사님, 알다시피 지금까지 장가도 못 가고요. 입한 사판 못 가는 거 매일 반이고요. 그냥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거 다 털어왔어요. 야, 너 어떡하려고 그걸 털어오냐? 여기 쳐다봐요, 쳐다보세요. 어떡하려고 다 털어오냐,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제가 부탁할게 들어줄래요? 아, 들어주다 말다. 아니, LED가 생겼는데 들어주다 말다, 그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살살 이만큼 와봐요. 이만큼 와봐, 기침대. 목사님, 우리 부모님 알으면 난 난리 납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아, 그럼 비밀로 해줄게. 두 번째, 이만큼 와요. 목사님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와 세상에 내가 물어볼게. 장가 갈게 갈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신경 썼게 썼게 신경 엄청 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죄송합니다 유치원 교사하던 두 번째 이쁜 처녀가 있었어. 몇 번째 이뻤어? 두 번째가 진짜 두 번째. 우리에게 두 번째면 굉장한 거야. 첫 번째는 누굴까? 어떻게 아셔? 그걸 봤어? 아주 그냥 계시의 영이 있나 봐. 우리 집사람이겠지? 두 번째 이쁜 처녀하고 결혼해갖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어요. 걔 지금 몇 년 만에 재산이 한 300억에서 500억이 됐어요. 제가 이거 간증하려면요 밤새도록 해. 우리 교회 이름 대드릴게요. 걔 이름이 정호영 집사예요. 정호영. 우리 일산에서 오신 분들 궁금하면 전화로 물어봐. 정호영이 있는가?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즉시로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동이 되어서 드린다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신호탄이더라 이거야. 아멘 안 해요? 그게 신호탄이야. 신호탄. 신호탄이라니까. 아멘. 오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표창받은 기업인들 있었죠? 맞죠? 몇 명? 거기에 김연기라는 사람 있나 한번 검색해봐. 우리 게 안수집사요. 부인은 성소희 권사고. 세상에 이분이요. 부평에다가 부천 인천 쪽에다가 사무실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계통으로 이제 자기가 그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나는 잘 몰라. 공학, 내가 공과대학 나온 사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걸 개발해갖고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드는데 융자 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테이블 몇 개 놓고 시작하는데, 목사님 예배 봐주세요. 그래서 갔어. 예배 봐주는데 놀라운 게 컴퓨터가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기는 컴퓨터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깔아주고, 악성 댓글 있으면 그거 풀어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회사에 하여튼 예를 든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냐니까 목사님 2판 3판 융자 뺄 바에는요 더 빼서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무실 목사님실 사무실 교육자실 부목사들실 싹 새로 바꾸세요. 아니 지금 강사가 간증도 못합니까? 왜 아멘이 다 서픈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컴퓨터 바치라고 했어 이 시간에? 내가 언제 바치라고 했냐니까? 아니잖아요. 나는요 돈 얘기를 내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는 지금까지 돈 얘기는 평생 안 했어. 근데도 많이 나오더라고. 왜? 가끔 황금 얘기는 했어도 돈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네, 웃지 않아요. 아멘. 황금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이게 헌금이란 뜻입니다. 맞죠? 돈은 뭐냐? 일만하게 뿌리고요. 맞죠? 악의 근원이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돈 얘기는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런데 세상에 몇 년 만에 여의도로 옮겨갖고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갖고 너무 수출이 몇천억씩 되니까 대통령상 이번에 받았어. 대통령상. 아멘 한 사람만 앞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희생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건 간증입니다, 진짜. 아멘.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아멘. 간증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있어요. 횃불. 아멘. 진리가 나와요. 내가 녹아질 때 진리가 나와.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나팔, 전도의 나팔, 아멘 해봐요. 긍정적인 나팔, 복음의 나팔, 부를 줄 아네. 사람이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요,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나 은혜 받았어, 방방방방 뛴다고, 날랄랄라 한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요, 잘 들으세요. 증거는 뭐냐면, 자, 눈과 귀와 입을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 건 보고 보지 않을 것은 절대 보지 마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남의 칭찬거리만 보고. 두 번째 귀,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건 듣지 말란 말이에요. 쑥덕거리는데 귀 기울이지 말고 남을 칭찬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입이에요. 말할 건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죽어도 말하지 마라. 믿음의 남은 그거 잘한 사람이 누구요? 함이에요, 함. 아시죠?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잘못한 놈이 참 거꾸로 말할 뻔했네. 잘못한 애가 함이에요.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게 야, 구경 가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눈을 잘못 썼어. 입을 잘못 썼어요. 맞죠? 그러나 샘과 야벳은 그 소리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해갖고 하체를 보지도 않고 덮어줬어. 아멘 해봐요. 말하지 않았어요. 시끄러!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저주받는 조상이 되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입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말 놀리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말로 나가는 게 축복이 나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아멘 할 때까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나팔을 잘 불 줄 알아야 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 악한 영들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쉈듯이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암덩어리 다 때려 부숴버려 주옵소서. 교만마귀 녹여주시옵소서. 혈기마귀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해봐요. 혹시 통일은 꼭 원하지만 하나님 잘 들어요. 공산주의 베트남 통일이 아닌 민주주의 독일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명도 안 죽어. 베트남 통일은 기독교는 수천만 명 다 죽였어요. 아멘 안 하세요? 기독교의 복음으로 하나님 민주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바로 외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교회 하나님
빨리 세워주세요.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의 십자가 교회 만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멘. 수천억을 드리고도 쌈박질하고 부도나고 난리인데 300억이면 된다는데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 그 십자가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100만원에도 1000만원에도 1억에도 아멘 좀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2분 동안만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한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선포할 때 눈이 밝아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